안녕하세요. 앵거 2강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강. 네, 처음 시작하는 건데 한 몇 시간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. 자, 오늘 할 부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작에 앞서서 우선은 스네어 업 다운. 자, 이 패턴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. 스네어 업 다운 계속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응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처음 부분 운지하시고 다운 스트로크, 다음 풀링 오프, 해머링 나오죠. 그다음 업 스네어 업 다운 말씀드린 패턴이에요. 네, 그다음 부분 자 다운 포지션 바꿔서 업 스네어 다시 바꿔서 업 다운. 자, 여기서 다운 업 스네어 업 다운 타이밍을 맞추지 않아서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각 포지션에 맞게 다운 업 스네어 업 다운 네. 연습하시면 돼요. 자, 그다음 부분 이 부분인데 처음 다운 하실 때는 팜이랑 같이 그 다음 다운업은 살짝 왼손에 힘 빼셔서 뮤트한 상태로 해주시면 돼요. 마지막에는 다운 하시면서 슬라이드 그 다음 업 스네어 업 다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자, 그 다음 부분 마찬가지로 여기도 풀링 오프 해머링 바로 나옵니다. 자, 이 부분은 앞선 부분과 다르게 개방현으로 스네어 후에 개방현이 나오지 않고 운지 잡으신 상태로 하시면 돼요. 네, 그쵸. 그 다음 부분 팝 네일 어택 6번 줄 주시고 해머링 다음에 2, 3번 줄 해머링 풀링업 하실 때는 첫 해머링에 슬랩 한번 넣어주세요. 자, 연결해서 그 다음 부분은 개방으로 다운 업 다운 그 다음 7플랫 잡고 업 스네어 업 다운. 자, 이 부분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 또 반복이에요. 자, 이 부분인데 앞선 부분은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는 다시 올라와요. 네, 그쵸. 슬라이드로 다음 프렛까지 12프렛까지 또 패턴이 나오죠. 네, 그 다음 부분 다운, 풀링, 해머링, 업 패턴 나오고 다시 앞선 부분과 똑같습니다. 7플랫, 6플랫 잡으시고 다운, 9에서 업 스네어, 업 다운. 네. 자, 그 다음 부분 인트로랑 마찬가지로 뮤트한 상태로 나오는 게 나와요. 뮤트한 상태로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운지 네, 운지 하신 상태에서 뮤트 하시기를 네, 바랍니다. 꼭이요. 바디, 뮤트 업, 다운, 다운, 스네어, 스네어, 업, 다운, 업, 나오죠. 그 다음, 10플랫, 6번, 5번, 4번 줄 잡으시고, 네, 팜 스트로크. 네, 마지막 부분만. 그 다음, 5플랫 하모닉스. 오늘 한번 연결해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.
자, 오늘 이 강은 여기까지고요.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부분이나 영상을 보고 모르시겠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 강의 연주 질문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글을 남겨주시면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된 부분 촬영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이상 이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